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깎아나 물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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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짜자 쿵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혼자서 부르는 노래 내가 잘난 사람도 지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밥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깎아나 물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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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짜자 쿵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짠짠짠이라라 짠짠 아주 굉장히 굉장히 갓난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중요하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 짠짜라 이런 모션은 네. 손을 높이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보통 일 속에서 수평 이상의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수평 이상의 동작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크고 높이 하는 게 좋죠. 아. 그래서 이 목의 근육과 이 삼각 근육, 이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어깨가 결린다든가 등이 아프다든가 이런 증상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수평 이상의 동작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손을 활짝 펴서 네. 옆으로 돌릴 때 이 손을 왜 활짝을 펴야 되느냐. 네. 항상 그 노인들의 손을 보면 손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네, 그래서 활짝 펴서 옆으로 흔들어주는 거죠. 흔들어주는. 네, 펴주는데 예, 힘을 네 주면 되겠습니다. 예, 스트레칭 효과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동작은 손을 모으고 위로 올리지만 팔만 하면 안 되고 이 몸통을 전체를 움직여주세요. 허리를 많이 움직여줘야 허리 운동이 되죠. 그렇죠. 온몸이 다 움직여집니다. 특히 허리를 좌우로 많이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도 이거를 웨이브를 주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팔을 흔들다 보면 몸도 같이 흔들어지죠? 네. 몸도 흔들고 팔을 수평 이상 올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할 때도 몸을 옆으로 많이 가주세요. 옆으로 많이 많이 움직여주세요. 많이 움직여줌으로써 네 옆구리 운동이 또 되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네. 굉장히 여기 이 몸통의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체는 그대로 고정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체만 이렇게만 움직여줘야 되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자세 이 자체가 예. 허리에다가 힘을 주고 배에 힘 주고 아랫배 힘 네. 허리를 이렇게 똑바로 세운 자세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작은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고 흔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일명 올챙이라 그러죠. 네,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계단 박수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손을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오른손 잡고 왼손 잡고 이렇게 잡는 동안에 지금 몸이 비틀어지죠. 아, 저 이렇게 왔는데. 아, 이렇게 오면 안 되죠. 아, 몸을 똑바로 하고 하나, 둘, 셋, 넷. 허리만, 상체만. 아, 상체만. 네, 상체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상체만 비틀어 주면 옆구리 운동이 되죠. 몸통. 골반을 돌리면서 하니까. 네, 몸통이 움직여지니까 자신도 모르게 몸통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작은 네.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던 그런 그 다듬이질. 아, 옛 네. 추억을 생각하며. 추억을 생각하면서 다듬이질. 그 다음에 맷돌질. 맷돌. 네, 움직이면서. 저도 안 해봤는데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근데 굉장히 신나게 재밌게 하시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두 손을 이렇게 잡고 방아찧기를 할 때 가슴을 젖히고 머리를 뒤로 젖혀주는 데를 거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네.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다리도 들어주고 아, 다리를 들고요. 그리고 밑으로 꽝 찧어주고 절구 또 위로 올려서 네, 탁 밑으로 내려주고 굉장히 즐겁게 흥겹게 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운동이 굉장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동작만 좀 유념해서 하게 되면 네.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시죠.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예. 어려운 동작이 없지만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데
이 유산소 운동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동작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하지만 교수님이 지적하신 그 중점 부분만 좀 신경을 쓰면서 제가 동작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내려보는 사람도 위를 보는 사람도 어차피 굶짝이 하네 쿵차쿵차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깎아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짝 혼자서 부르는 노래 내가 잘난 사람도 지가 못난 사람도 어차피 쿵짝이라네 쿵짝 내 밥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한 구절 한 곡이 깎아넘을 때 우리네 사연을 담는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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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박자 속